안녕하세요. 호주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핑장에 나와 있어요. 역시나 당연할 수밖에 없죠. 키핑장에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오후 늦게 한 4시쯤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고 있는데 깨끗이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하엽도 뭐 잘 생기고 또 잘 하엽 지는 아이들 예쁘게 하엽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물 필요한 아이들 물도 주고 그렇게 지내는데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관수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달 말쯤에 응애약을 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응애약 칠 때 저도 약을 치려고 그 전에 물관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텀은 아직 아니지만 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다육이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물을 많이 주면 다육이가 죽는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다육이들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뿌리가 건강하다면 자기들이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 물은 안 먹고 이렇게 스스로도 이렇게 조절을 하는 똑똑한 아이들이 다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육이를 키워본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죽어, 물을 많이 주면 죽는댔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다육이들에게 물 주는 그 텀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또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육이들도 물 먹이는 길을 들여놓으면 아이들이 그때 딱 물 먹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여러분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요. 15일마다 물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15일마다 물을 주면 그때그때 물을 받아 먹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텀을 잘 조절을 하면 다육이들이 하엽도 잘 안 생깁니다. 물론 하엽은 지지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요. 근데 하엽이 잘 안 생겨요. 건강하게 하엽이 떨어집니다. 막 말라서 버석거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하엽이 져서 신엽이 나오고 제일 처음에 폈던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입장을 떨궈내서 새 얼굴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보면 뿌리를 뽑아보면 실제로 창이나 다육이 국민이나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면 다육이 뿌리가 실뿌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다육이들은 실뿌리가 많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굵은 뿌리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사실 굵은 뿌리는 다육이들을 이 흙 속에 처음 심었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요. 굵은 뿌리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다육이들은 뿌리가 실뿌리가 많이 나와서 물 흡수를 잘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물 많이 주면 과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먹어서 과습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뿌리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물을 주게 되면 그 안 좋은 뿌리 혹은 상처난 그 뿌리 속으로 균이나 기타 등등이 들어가서 뿌리가 이제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물르거나 썩거나. 그러면 그때 다육이들이 과습에 걸려서 물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고사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육이들은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다육이들이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외로 다육이들 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이제 다육이들은 물 많이 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키우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또 물만 주면 죽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육이들 이렇게 보면은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근데 물을 안 주면 금세 하엽이 많이 져요. 왜 그러지 아시나요? 다육이들이 물을 저장해서 이 잎에 물이 많아서 다육이잖아요. 근데 이 입장 속에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입장 속에 있는 수분을 자기가 빨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엽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육이들 키우시면서 뭐 저보다 더 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지만 이 초보분들에게는 다육이 물 주는 걸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다육이를 심을 때 우리가 뿌리를 좀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새 뿌리가 나오고 그 원래 있던 뿌리에 상처가 아무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다육이들을 물을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대개는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뿌리를 상처난 뿌리가 아물게 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물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저보다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육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 아이 크림벨인데요. 이제 다글다글하게 굳혀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또 동형 다육이 요런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분지하는 거 볼 수 있죠. 요건 동형 다육이에요. 파키포리 하거든요. 근데 예쁘죠. 그리고 물 얘기를 계속 해보면 다육이들은 물을 주었을 때 다육이들이 이렇게 물 흡수를 잘 하고 또 물 반응 잘 하는 거 보면서 또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물을 자꾸 주고 싶은데 물 주면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텀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다육이들도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이 물 적응을 잘 하게 되면 물러서 죽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육이 뿌리가 안 좋아서 과습에 걸려서 결국은 뿌리가 죽는 걸 과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들 뭐 흙도 중요하고 또 물도 중요하고 다육이 엄마들이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영양제부터 해서 약부터 해서 화분에 유약 발라진 그런 느낌 또 유약이 있냐 없냐 화분의 두께는 두껍냐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다육이를 심으시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심어진 다육이가 죽거나 아프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들이 물을 빨아먹는 원리를 잘 아시면 다육이들 키우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제가 오늘 구독자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예쁜 영상 그리고 퀄리티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노력하는 호두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키핑장에 와서 뭘 딱히 뭘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육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육이들이 어떻게 크는 게 정말 잘 키우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육이 물 주는 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물텀 잘 맞춰서 다육이들 물 주는 그 주기를 길들여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서 다육이들을 잘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경험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긴장을 하면 이렇게 숨이 차요. 근데 그거를 편집하는 편집점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영상에 그대로 나가는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밉게 보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육이들 예쁜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다육이 물 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깔끔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다육이 하엽이 한 장이라도 보이면 용서 없이 자비 없이 하엽 제거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 주변에도 계시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육이들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또 하엽을 잘못 제거하면 그 목대가 상하거나 그래서 목대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엽 제거하실 때 보통 여기 이 부케를 보시면 밑에 하엽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제가 보이는 관점에서 지금 두 개가 생겼는데요. 이럴 때 하엽제거 해주시면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계시는 이모 표현으로는 입 돌아간 아이가 되는데요. 아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하엽 제거하실 때는 이런 하엽이 한 바퀴 삥 둘러 생기면 그때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당겼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당겼는데 안 당겨지거든요. 안 당겨지는 건 제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그래야 뭐 다육이 목대에 상처가 안 생기고 자연스럽게 하엽이 집니다. 그래서 하엽될 때 그런 거에 주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목대에 있는 아이들, 또 입마름이 자주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대표적인 아이가 이렇게 홍공자, 캉캉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같은 경우는 잎이 자연스럽게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 못 보시면 요것만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하엽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난 하엽 지는 거 그래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하엽이 다 바스락거리게 말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엽을 제거해 주시면 조금 더 건강한 다육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육이를 가지고 또 오늘은 정말 정보를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적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육이에 적심할 다육이가 없어요. 사실은 진작에 적심을 해버려가지고 적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고도 쉽고요. 근데 적심에 대해서 지금 할 다육이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고 적심하는 다육이가 있으면 그때 어떻게 적심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부분을 자르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두 엄마는 오늘도 즐겁게 키핑 생활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즐거운 키핑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두 엄마는 오늘 300명 달성한 기쁨에 취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두 엄마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